태종, 형제의 피를 받고 왕위에 오른 그는 자식들에게는 피바람이 일지 않길 바랐습니다. 접장자 양녕대군을 세자로 일찍이 지목하며 형제간 우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양녕대군 폐세자 후 효령대군이 잠시 세자 후보가 되었으나 태종은 효령대군의 불교 심취와 순한 성격을 왕의 제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 불교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킨 인물 바로 효령대군입니다. 세종 즉위 후 그는 평생 법회와 절 짓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 원각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세종은 물론 성종까지 여러 임금들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았던 효령대군. 그의 삶은 불교와 평화를 향한 끝없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향년 90세, 조선의 최장수 군주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효령대군.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태종, 형제의 피를 받고 왕위에 오른 그는 자식들에게는 피바람이 일지 않길 바랐습니다. 접장자 양녕대군을 세자로 일찍이 지목하며 형제간 우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양녕대군 폐세자